종목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종목 공감. 오늘 이 시간은 한화증권 강남 리더스 라운지의 인영원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종목들 소개를 해주실까요? 요즘 애니팡, 드래곤플라이트 등 카카오톡 게임들 때문에 시장이 한번 들썩였는데요. 이번에는 친구와 1대1 대전을 하는 게임이 나왔습니다. 공격 탑쌓기라는 게임인데요. 결국 지금 시장의 핵심은 PC 게임 시장을 모바일 게임 시장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카톡 친구가 접속을 하면 아는 사람과 모바일 상에서 같이 게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더 경쟁 심리를 일으킬 수 있고 폭발적 매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게임을 하는 업체가 UNJ라는 기업입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게임이 SNS와 만나면서 더욱더 인기를 끄는 양상입니다. UNJ, 많이들 또 거론이 됐던 기업인데 그래도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가... 네,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격 탑쌓기라는 게임인데요. 여기서 탑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게임 유저가 터치를 하면 탑이 떨어지면서 일렬로 탑을 쌓는 것인데 그럼 기존 애니팡과 드래곤플라이트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애니팡의 성공 여인은 이렇게 최초로 친구와 함께 점수 순위를 매겨가지고 경쟁 심리를 유발시키는 것이었는데 두 번째 히트작 드래곤플라이트는 게임 속 캐릭터를 키우고 레벨업하는 새로운 형태의 수익 구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공 여인이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소개시켜드릴 공격 탑쌓기는 진정한 소셜 네트워크 형태의 대전 게임입니다. 네. 기존에는 게임을 하고 점수 경쟁이었는데 공격 탑쌓기는 카카오톡 친구들과 같이 1대1 대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탑 높이를 먼저 쌓으면 상대방이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아이템이 바로 손바닥입니다. 이 아이템을 결제를 해야만 공격을 막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매출이 일어납니다. 제가 해보니까 기존의 애니팡 하트와 드래곤플레이트 날개보다 결제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공격 탑쌓기의 성공 요인은 무엇이냐? 예. 이것이 가장 핵심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게임 유저들이 같이 게임을 한다는 것. 보시는 화면이 준비가 안 되는데 모르는 사람과 대전을 하고 있는 게임인데요. 네.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친구들과의 대전도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런칭 일주일도 안 돼서 안드로이드 전체 게임 순위 10위. 친구들과 대전을 시작하면 상위권 진입이 유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1대1로 아는 친구와 함께 게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결제를 해야 되는데 또 결제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성장성도 더욱더 주목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UNJ의 게임사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가지고 오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카카오톡 사에도 게임에 좀 어느 정도 수익을 내놔야 할 것 같은데 수익 구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컴투스와 게임빌이 강한 이유는 실적으로 숫자로 동반이 된다는 것인데요. 네. 우선 UNJ은 카카오톡 채널링 시에 100이라고 하면은 웹스토어에서 30, 나머지 70%에서 다시 카카오톡 30%, UNJ이 70%를 가져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1,000원이 매출이 된다면 300원은 구글이나 앱스토어에서 가져가게 되고요. 700원에서 다시 210원은 카카오톡, 490원 중 60% 프로인 294원은 UNJ이 가져가게 됩니다. 매출 인식은 UNJ이 1,000원 모두 잡힌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실적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나오게 될까요? 예, 2012년 상반기 매출은 137억이고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2억 적자였는데 그 이유가 모바일 게임 사업부가 인건비 증가가 있었고요. 원래 하반기가 성수기인데 올해 3분기 예상 매출액 133억, 영업이익 부분 33억, 4분기 매출 130억, 영업이익이 25억에서 30억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바일 게임 부분 매출은 예상이 어려워서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실적도 쭉 살펴주셨는데 모바일 게임 부문의 실적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주셨어요. 주가를 좀 보자면 이러한 모멘텀이 어느 정도 반영은 됐거든요. 지금 52주 최고가 수준까지 올라왔다가 다소 조정을 받는 양상인데요. 주가의 흐름을 보자면 어떤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을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UNJ 모바일 게임 밸류 프리미엄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컴투스 게임빌 퍼 30배, 이번 공
공격 탑사기를 통해서 모바일 게임주로 인정을 받는다면 지금 주가 너무나도 싸다고 할 수가 있고요. 3분기 흑자 전환, 공격 탑사기를 통한 새로운 매출 발생, 유보율만 1200%, 부채 비율 16%인 우량회사입니다. UNGL은 모바일 게임 프리미엄까지 갖춘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이 올라온 상태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자면 여전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유망하게 알려주셨는데 그렇다면 매매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볼까요? 예, 그렇다면 지금 차트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결국엔 컴투스와 게임빌 모두 52주 신고가를 내면서 주가가 계속 레벨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UNGL 모바일 게임 프리미엄 받는다면 이제부터 52주 신고가를 받는 상황이고요. 일봉으로도 뭐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주봉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봉 한번 보시면 뭐 거의 뭐 그렇게 올라온 부분이 없고요. 월봉을 보시더라도 완전 바닥권 구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가 상당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를 하면서 또 지켜보겠습니다. UNGL 자세한 도움 말씀 들어봤고요. 함께해 주신 분은 한화증권 강남 리더스 라운지의 인영원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